풍경하고 그래야 돼. 이거 틀려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촛불 켜놓고 밤새도록 이 짓 하는 거야. 그 내가 아니 왜 저 큰 백붓을 가지고 왜 칠하는데 이렇게 칠하지? 이렇게 칠하는 거야 계속. 이만한 크기를 왜 이러지? 이제 영화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나도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이렇게 칠하잖아 이렇게 여러 번. 지금 보세요. 또 되고 또 되고 또 된다니까. 이렇게? 물감을 안 묻히고. 안 묻히고 계속 얘만 칠하는 거 이렇게. 이제 왜 저럴까? 분명히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럴까?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이게 이 짓을 많이 하면은 이게 빨리 빨리 말라요. 해보시라니까. 그냥 슥 칠하고 그냥 갔다 온 거 하고 이거를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칠한 다음에 예? 칠한 다음에 그렇지. 어, 그렇지. 와, 이해를 하시네. 응용을 잘해. 머리가 좋아. 빛이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공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빨리 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서 내가 알았다니까. 아, 왜 봄철에 저 솜을 갖다 쟁기를 엎은 다음에 왜 호미로 그걸 때리는지 한 번. 중세 시대 그게 부드러워지면 빨리 말라야 돼. 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빨리 마르면 왜 이러냐? 왜 하느냐?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빨리 마른다는 얘기는 자, 기름 제가 여기 두 개 썼다 그랬죠. 자, 여기 뭐 들어갔다고요? 페트롤하고 테레핀하고. 저기 린시드 조금 들어갔어요. 테레핀 린시드 좀 들어갔었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짓을 했잖아. 이 짓을. 네. 그럼 여기에는 무슨 기름만 있을까? 그럼 린시드만 있지. 그럼 내가 뭘 내보냈어? 테레핀 날라갔어. 이 짓을 한다. 테레핀을 내보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 조금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꼬독꼬독해져. 아, 테레핀이 더 빨리 날라가요? 그렇겠지. 그건 휘발성이 있으니까. 린시드는 끈적끈적하네. 린싱킹. 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칠하신 다음에 여기다 대고 화가들은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모델을 하나 앉혀놓고는 연필로 목탄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이렇게 종이에다가 예 이렇게 있으라고 해놓고는 스케치하고요 요 팔만 또 따로 스케치를 다 해요. 왜 스케치를 하냐 보시면은 스케치북 작가들 보시면 스케치북에 해부학적으로 먼저 이 사람의 누드를 다 벗겨요. 모델을 가인 같은 사람도 야 다 벗어 그 다음에 벗겨서 스케치를 합니다. 조명을요 이 카라바초는 조명을 딱 연금 무대 조명을 해놓고 거기 앉혀가지고 하거든요. 스케치를 다 해요. 저 목판도 스케치를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옷입니다. 옷을 얘 아닌 딴 사람이 있는데 앉아가지고 그 거기 이렇게 이렇게 두르고 있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옷을 스케치해요. 옷을 굉장히 정교하게 스케치해요. 그냥 다빈치도 그 굉장히 정교하게 이거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한 다음 입체감 다 내요. 다 내고 실오라기 있으면 실오라기 다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여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 스케치북을 보고. 아 스케치북을 보고. 지난번에 어떻게 그리는지 모르신 거야. 제가 그래서 동양화가들한테 물어봅니다. 금강전도 그렸잖아요. 겸재정선. 겸재정선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진경산수법. 그렇죠. 진경산수법이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 사진이라 그러죠. 나가서 이제 그 스케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생각을. 상상으로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경산수법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같았다. 스케치였단 말이야. 금강산을 한 장에 다 그렸어. 그럼 어디서 그렸다니? 높은 데서 그렸네. 집에서 그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생기잖아. 조선 중기에도 헬리콥터가 있었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렸냐 말이야 그거.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그리는지 배워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그리는지. 진짜 경치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진경산수법처럼 우리도 얘네들이 이거 그리는 걸 어떻게 그리는지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모델을 넣고 어떻게 조명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순서를 여기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지금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스케치북을 딱 보면요. 딱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위치를 잡죠. 아니 저 여기 민수 씨 거 좀 보여주세요. 그거 좀 잠깐 빌려주세요. 기름 내가
여기 이름 들었는데. 뭐 섞은 거예요, 그때야. 예, 괜찮습니다. 이 정도 크게 해요. 검정색을 만들어. 저기 블랙으로 나눠. 만들어서 이순이 잘못해 지금 요 그림에 열쇠가 있어요. 이순이 있고 여기에 까라바초가 그린 요 토마스, 도마의 머리통. 그죠? 그 옆에 제자는 머리통. 그리고 저기 대머리 했던 머리 숱이 없는 베드로 같아요. 제 머리통. 딱지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 모양. 여기 성호를 걷다니까 얘가. 근데 그림을 보시면 그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대충 그리셨다가는 전혀 안 돼요. 저 사람은 까라바초 벌써 십자가를 딱 보고 그린 거예요. 거기에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예수의 머리통하고 제자의 머리통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워낙 T자가예요. T자가. 십자가가 없었다고 옛날에는. 맞아요. T자가. 예수도 T자가의 모습을 박아야 되는데 이 T자가 위에 이 인간은 만왕의 왕이다라는 팻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고 상상을 하는 건데 실제로 사람을 매달아 보면은 요 T자 여기다 매달았다고 봐요. 로마 형벌 통틀 중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십자. 요거를 이제 카톨릭에서 십자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나무는 예수가 바뀌었던 손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인간 뜻이에요. 르네상스 정신입니다. 이게. 인간. 그러면 이 아저씨는 부활했잖아.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인간이란 얘기지. 카톨릭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예술가들은 철저히 예술을 인간으로다가 격하시킨다니까. 그래서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인간을 뜻해요.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만민 평등의 세상이 이거예요. 이걸 신과 인간의 관계지. 그래서 이 사상은 지평선이에요. 항상 지평선을 기다립니다. 그럼 예술 여기다 두고요. 요 아저씨 머리에 반짝한 게 뭐예요? 이게 반짝하는 게 머리통이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 빛이야, 빛. 얘는 하나님의 은총을 뜻한다고. 그치, 그렇게 했었잖아?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되고 머리통이 많았고, 예수의 머리통은 이런데, 자, 이걸 잘 본다고. 이렇게 간 다음에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 네. 또 여기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놈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팔꿈치 우란 속이 나오나 보네 이건 뭐 작가마다 다릅니다. 동그랗게는지 직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쯤에 손을 그리고 예수의 머리통이 하나가 있잖아요. 자 가운데 두 개쯤 나와야 폐가 나와. 이거 그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폐가 나오고 여기에 복부가 나오고 그쯤에 손가락이 들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쯤 여기쯤에 목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팔뚝은 여기 나와. 이 예수님의 팔뚝 이 선하고 토마스의 이 선이 그대로 일직선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따지고요. 이걸 이렇게 따지고 나중에 조명을 어떻게 하냐면 조명은 이렇게 밝게요. 이렇게 이거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어깨가 여기 와서 팔꿈치가 여기쯤 와서 어깨가 여기쯤 와서 팔꿈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 뭐예요? 어두워진 말. 정말 성의 없이 대충 합니다. 근데 고전주의 때는 이 어두움을 이렇게 검정으로 했다고 해요. 검정. 인상주의 때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시죠? 이게 보색이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이게 갈색이잖아. 약간 뭐 보라청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색을 섞었는데 지금 이건 고전주의니까 고전주의는 이대로 하셔야지. 여기 옆구리잖아요. 옆구리, 그다음에 옆구리 손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고전주의풍을 이렇게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그리고 중단된 그림이 한 길이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고전주의 작가들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고 중간에 중단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바탕을 또 깔아요? 나중에 깔자고 지금 또 까는 거예요? 지금 까봤잖아요. 아니 그걸 나중에 까는 게 아니라. 아 왜 나중에 깔아요? 지금 여기 기름 있을 때 해야지. 미끄러질 때 스케치 다시 해야지. 네? 다 녹은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보통 때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통째 다 하고 난 다음에 뒷배경을 하잖아요. 근데 고전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완성될 때까지 한 군데도 마른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선생님이 하시는 저 이사 선생님 저 그리시죠? 저 그림은 100% 공부해야 돼요. 말리면 못 그립니다. 다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아니 금방 그러면 누워 있는 거고 다리 올려 있냐? 그러면 언니 내가 언니 있는 거. 아 이제 이 머리 이렇게. 근데 저 작가는 지금 중국 작가인데요. 저 작가 제 책에도 있긴 있는데 최대한 날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햇빛 받는 부분만 그리고 예. 작은 관절 있죠 이런 것만 묘사합니다. 햇빛 받는 부분만 명확하게 표현하고 나옵니다. 저 작가는 카라바초처럼 개인 화실에 조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나오네. 이거를 이제 일본 놈들이 잘못 가르친 게 야, 니네들 저렇게 본도 처음부터 그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 그 동양화는 이거 서양화는 그렇게 안 돼.